진짜 완전 슬리퍼 투어 슬리퍼 투어. 아이고 진짜 고생했네. 아이고 참 진짜 양심 나쁜 사람이지. 그거 신발을 가져가지고 아이고 정말. 오늘은 맛있게 할리 데이비슨과 함께 같이 떠나는 그런 식도락 라이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혼자 타려다가 여기 전에 같이 타던 할리 데이비슨 형제님들께서 같이 타자 해서 저 혼자만 지금 트라이엄프고 나머지는 다 할리 데이비슨으로 타고 있습니다. 네, 뭐 꽃살이 낀 거라기보다도 이 형제님들은 바이크를 불문하고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흔쾌히 하자고 해서 감사하게 이번에 같이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지금 비가 한두 방울씩 톡톡 떨어져가지고 살짝 그렇긴 한데 아무튼 조심히 잘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쪽 원래 비가 온다고는 안 했는데 왜 그런지 비가 오네요. 뭐 그래도 일단 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는 길은 금강 하구톡 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충청남도로 향할 때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상과 다르게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액션캠 렌즈 앞에도 비가 좀 묻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감안하시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꽤 날씨가 오늘 뭐 화창하진 않아도 비 온다는 소식은 없었거든요. 영동 지역은 좀 비가 내린다고 제가 아침에 일기예보를 봤는데 지금 제 앞에 가는 이 붉은색 소프트 슬림 이 타시는 우리 자매님께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 새싹라이더라고 그 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 자매님으로 출연했던 그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색산라이더를 벗고 굉장히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잘 타시네요. 이제 바이크도 그때랑은 좀 바뀌었고 확실히 이제 라이딩에서 편안함이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게 복귀하다가 비를 맞은 적은 몇 번 있는데 이렇게 출발하면서 비 맞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라이딩하면서 와 이쪽으로 가도 비가 또 계속 많이 오네요. 지금 오늘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이게 우중 라이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막 폭우 수준까지는 아닌데 빗방울이 굉장히 알이 커요. 이게 우리 다마가 크다고 하죠. 알이 커가지고 이 실드에 맞는 소리가 딱딱 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굵은 지금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옷도 지금 얇게 입어서 이 후드티 하나 입었는데 이게 막 젖었다 말랐다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뭐 그래도 다행인 게 트라이엄프 같은 경우는 뭐 모드 자체가 레인 모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TC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서 뭐 슬립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멈출 생각을 안 하네요. 지금 저는 충청도 쪽으로 좀 가면 갈수록 비가 조금 소강 상태에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비가 뭐 똑같이 계속 더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는 우중 라이딩이라서 이미 이제 몸은 젖은 거 이제 뭐 감기라도 안 걸려야 할 텐데 좀 또 쌀쌀하기까지 해서 위에 만약에 자켓을 입었으면은 제가 그렇게 아 좀 쌀쌀하다 이런 걸 못 느낄 텐데 이거 후드티 하나 입어가지고 조금 약간 몸이 약간 쌀쌀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뭐 같이 우리 형제님들하고 같이 타게 되면은 이게 할리뽕에 또 취합니다. 이게 할리뽕에 취해가지고 아 이게 할리 타고 싶다 이런 생각 있죠. 이게 할리를 안 타봤으면은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feel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할리를 타봤기 때문에 아 할리 한번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곤 하죠. 이 길이 가만 보니까 대천 가는 옛도로 같아요. 대천 쪽으로 가는 옛도로 같습니다. 제가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로 정확히 가는지는 지금 알 수 없어도 이쪽이 아무튼 보령시네요. 보령시 써있죠. 여기 보령시라고. 여기가 원래 벚꽃이 굉장히 유명한 길이거든요. 이 주산에서 직진하게 된 보령댐입니다. 굉장히 많이 물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억지로 이쁜 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길이 굉장히 예쁜 도로입니다. 원래는
벚꽃이 피게 되면은 뭐 여기는 뭐 예술인 도로죠 완전히. 아이고 코스 좋다. 보령댐 가는 코스가 워낙에 이쁜 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길이 이쁘잖아요. 굉장히 상쾌한 도로죠.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완전 예술일 거예요 여기 지금. 근데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긴 해도 다행히 이쪽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비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도로는 지금 젖어 있는 상태라도 뭐 타는 데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벌써 도로에 낙엽이 든 거네 참.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이제. 자 헬멧을 한번 때렸습니다. 한번 여기 보령댐 쪽에서 쉬실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보령댐 쪽에 쉬는 데입니다. 아이고 할리들 엄청 많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명랑 오토바이 사장님이시다. 되게 유명하신 센터 사장님이세요. 앞에 계신 명랑 오토바이 사장님. 할리 잘 고치기로 유명하신 사장님이시죠. 예? 자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쉬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쪽은 충청도 서천 분들이세요. 서천 명랑 오토바이 거기 사장님이 주축으로 된. 야 오늘 이렇게 많이 탈지 몰랐는데 뭐 어차피 같이 쭉 타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길이 맞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그룹라이딩을 하게 됐는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오늘 숫자가. 아이고 좋다 경치. 자 커브 크다. 진짜 유일하게 저만 할리 아니네요. 커브가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꺾이지는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꺾이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경치도 너무 좋아가지고 뭐 가을 라이딩 할 때 이쪽 길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쪽으로는 차들이 잘 안 다니죠. 굳이 이 길을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들은 오지를 않습니다. 이쪽 길은 거의 타지 않는 옛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크들이 라이딩하기는 뭐 최적의 도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치구나 바리고. 첫째 비가 안 와서 살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아까는 솔직히 좀 추웠어요. 왜 그러냐면 비를 계속 맞고 이 후드티 하나 입고 달리다 보니까 좀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원합니다. 이제 이 티도 다 말랐고 이 가을바람 시원하게 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기분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아 멋있다. 여기가 가을에 더 무르익으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조심해야 돼 이런 길. 노랗게 완전히 물들면은 굉장히 예쁘겠어요 이게. 아 좋다. 아까 비 맞았던 그 스트레스가 한 방에 싹 날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토바이는 진짜 혼자 타도 재밌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타면 훨씬 더 재밌네요. 장관이다 장관. 이게 다 저희 팀은 아닙니다. 이제 앞쪽에는 이게 충청도에서 모이신 분들이고 우리는
이 앞에 4대, 그 다음에 뒤에까지 해서 뒤에 4대에서 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앞쪽은 저희랑 다르고요. 이렇게 할리들이랑 같이 타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게 심장이 뛰죠. 막 두근두근. 자, 가자. 아, 좋다. 청양 쪽으로 가시네요. 청양. 뭐 좋죠. 제가 모르는 코스들을 이 저 충청도 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같이 타게 되면 또 새로운 코스를 개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좋습니다. 저한테는 득이 되는 라이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쪽 길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네요. 진짜 저는 이쪽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아, 너무 좋네요 길 여기. 와, 여기는 나중에 한번 솔로 투어링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충청도 한번 달려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박투어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쁜 길이네요. 바이크 타면 이런 길 정말 예쁘잖아요. 이렇게 터널처럼 나무가 되어 있는 길. 이정표를 보니까 지금 홍성 청양 쪽인 것 같아요. 이쪽 직진하는 방향 쪽에 보령 쪽은 왼쪽, 부여는 오른쪽. 딱 여기가 세 군데로 갈 수 있는 게 딱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벌써 괜히 누가 쓰다가 저기 요동하게 하지 마. 자, 가보자. 아이고, 이제 비도 그쳤고 하늘도 갯고 아주 좋습니다. 자, 점심 식사 장소에 거의 온 것 같은데 참깨매운탕이라고 저기 써있네요. 빼뽀 참깨매운탕. 네. 저도 참깨매운탕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번 궁금하네요. 어떤 맛일지. 이제 식사를 하러 여기 참깨매운탕이라고 써있던데 참깨매운탕집 참깨매운탕집으로 가서 먹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 나눠서 일일이 나눠서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식당에 사전이 다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단색으로 되어 있더만요. 보니까 단색, 검은색, 뭐 꽃자주색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투톤이 아니라? 네, 투톤이 아니고 그냥 원톤으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비싸기만 하는 거 사지 말아버려. 그래요? 그냥 비싸긴 비싼 것 같더라고. 그냥 노예 계약 해버려야지. 신차해갖고 노예 계약. 그냥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게 잘 팔리려고 좋아했던 거니까 가격하고 쓰들이나 누굴 가격 보면 네. 얼마 차이도 안 나니까 그냥 쓰들이나 누굴 타버려야지. 설사 그러기는 그려. 따지고 보면 맞아. 그건 다 돼 있으니까 다 돼 있는데 그거 보면 노드팅이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요,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이름이 신기하다. 빼뽀 민물 참깨매요. 빼뽀 빼뽀가 무슨 뜻일까 물어봐야 되겠는데 한번.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 간판 이름이 왜 빼뽀야? 저수지가 빼뽀. 아, 저수지가 빼뽀 저수지. 아, 받았다 빼서. 아, 빼뽀 그래서. 아. 다 일리가 있어. 어? 정 화장실. 그럼요. 어디 화장실이에요? 아래. 아래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세 명씩 앉아야 돼요? 세 명씩 앉아야 돼요?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여기 오는 거야? 예. 여기가 빼뽀저수지래요. 빼뽀저수지. 물을 농사지를 할 때 넣었다가 뺐다 한다고 해서 빼뽀저수지래. 예. 예. 아. 걸려 있죠. 그러네.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술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술 2년인가 된 거고. 물을 뺐다 그러니까 물로죠, 그죠? 예. 우리 흔히 달리다가 그냥 옆에 있는 식당처럼 그냥 쑥하고 지나가 버리는. 안으로 들어. 예. 안으로 살리자 오지. 진짜 여기는 모르면 아예 못 오고. 이 길을 그렇게 다녔어도 이 안에 식당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전 태어나서 이 길을 처음 와봤어요. 영남팀하고 안 타서 그래요. 영남팀하고 타면 여기 자주 오는. 그러니까 충청도라 확실히. 하지 말고 잡수. 이거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거 장아찌는 조미료를 넣으면 물렁거려서 못 써. 맛있다. 맛있다. 간장 게장에 간장이 들어있네요.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완전 발빵이네. 들이셔. 완전 발빵. 이제 간장게장 다 뜯어 받은 거예요. 완전 개빨이. 보고 와도 돼요? 와, 매운탕 진짜 시원하다. 살바. 와. 아, 누룽지. 형님 하지 말고 하다 1분에 호텔 가서 이거 되냐고. 야, 근데 요즘도 신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예. 야, 새끼야. 나무했나 이거 봐. 예. 좋아. 아주 좋아. 나온다. 아주 좋아. 이런 긍정적인 자세. 이런 긍정적인 모습. 역시 좋아. 쓰리빠. 이거 신고 할리 신입바. 이거 신고 할리 인자 해야요. 나도 유튜브 나오려고 옆에. 에, 나오셔요. 아. 예. 아유, 이거 어떡해요 이거. 신고 군산 가요. 돼요. 이거 신고 어떻게 군산까지 가려고 그래. 천천히 가면 돼. 진짜로? 빽이 더 가니? 가다가 만약에 신발 벗겨지면 이게 하이바 때리야요. 이제. 지푸라기로 이렇게 묶어. 빠지지 모르니까. 아니, 여기 어디 읍내나 나가갖고 저거 운동화 가게에서 하나 사면 되다뇨. 운동화 가게가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일요일날 아까 거기까지는 나갈 거예요. 거예요. 아까 저거 그 시내같이 생긴데 거기. 농약 싸가갖고. 자, 식사 맛있게 하고 나왔는데 비가 또 오네요. 와, 오늘 진짜 끊임없이 비가 오네요. 진짜 아까 잠깐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는 안 내렸다가 지금 또 이게 식사하고 복귀하는 길인데, 와, 비 진짜 오늘 원없이 맞네. 진짜 원없이 맞아. 참깨 매운탕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희 형제님 중에 어떤 다른 할아버지가 일부러 신발을 바꿔 신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브레이크아웃 하는 우리 분산에서 온 형제님이 슬리퍼로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디 가다가 시골 동네라 신발 파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대요. 진짜 완전히 다른 신발인데 그 신발이 탐나서 가져갔나 봐요. 다른 손님이 할아버지하고 어떤 중국 여자하고 왔다는데 그 사장님 말로는 또 카드도 아니고 현금 결제해서 잡지도 못할 것 같고 완전히 다른 신발인데 놓고 갔대요. 그 사람 거 신발은 기분 나빠서 안 신는다고 합니다. 너무 더럽기도 더럽고. 슬리퍼 신고 지금 브레이크아웃 몰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만 안 왔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비 와서 약간 조금 흥은 좀 안 나지만 이 라이딩 하는 이 기분만큼은 진짜 최고입니다. 비를 좀 맞더라도. 아이, 슬리퍼 저거 어떡해 진짜. 아유, 조금만 한 40km만 참으면 이제 군산 도착하네.
아 진짜. 자 장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군산까지는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안전하게 살았어요. 진짜 완전 슬리퍼 투어 슬리퍼 투어. 아이고 진짜 고생했네. 아이고 참 진짜 양심 나쁜 사람이지 그거 신발 가져가지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그래도 안전하게 거의 다 장항까지 왔으니까 이제 군산 바로 앞이니까 조심히 마지막까지 복귀하겠습니다. 자 금강 하구뚝에 다 왔습니다. 휴게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각자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하고 즐겁게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속도 안 좋아하고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라이딩하는 저희 형제님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불편함 없이 정말 즐겁게 갔다 왔습니다. 자 여기 편의점으로 가면 되겠지요. 할리의 틈바구니 속에서 트라이엄프로서 이 또 맡은 바 이 진짜 이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고 오늘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네 진짜. 아 어떻게 그걸로 왔대 진짜. 아이고 이제 자꾸 밝게 닦아주세요. 아이고 이슬이는 술 빼놓고 이슬이라고 만네요. 이슬이 그러세요. 가자. 마지막으로 형제님들과 이제 헤어지고 오늘 투어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조금 비는 와서 좀 라이딩하기 조금 사나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즐겁고 또 정말 맛있게 잘 먹고 라이딩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가게 쪽으로 들어가서 내일 또 장사해야 될 거를 또 잔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 짓까 합니다. 또 점점 이제 가을에 물어익어가는 날씨가 돼가고 있고 또 잦은 비가 내리는 그런 가을 날씨지만 환절기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기원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합동 호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